저 안녕하세요. 지금 보시다시피 보이는 애들은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즉 픽시프록입니다. 자이언트 픽시프록이고요.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 개구리처럼 생기고 아기자기하게 생겼지만 애들이 다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어도 보기랑은 다르게 순해요. 이렇게 생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고요. 얘들을 올릴 때마다 댓글로 하나씩 달리는 게 있어요. 얘들 야생에 풀리면 어쩔 거냐. 아무래도 황소개구리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얘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개구리들이고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절대 버틸 수 없는 그런 개구리들입니다. 아, 듬직하게 생겼죠? 일단 오늘의 영상은 얘들에게 집들하면 한 300마리 정도를 줍을 거예요. 지금 얘들이 인기가 좋아서 워낙에 불티나게 분양이 돼서 지금 많이 남진 않았는데 얘들 300마리는 그냥 500마리도 거뜬히 먹을 거예요. 일단은 300마리 정도 준비해 올게요. 자, 일단은 이 귀뚜라미한 300마리 정도 준비해 놨고요. 영양제를 듬뿍 뿌려놓은 상태입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귀뚜라미 우와. 벌써부터 막 먹어도 되죠? 이 300마리 정도를 먹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자고요. 영양제가 너무 많이 가지더라고요. 자, 이 300마리 엄청 많아 보이죠? 근데 얘들은 이걸 다 먹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사육장을 청소를 해줘야겠어요. 영양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곰팡이 필수가 있거든요. 잘 먹죠? 하나, 둘, 셋, 넷. 잘 먹죠. 이게 바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프록의 먹성입니다. 어릴 때부터 다른 개구리들이랑 급이 달라요. 이 쫓아간다. 이렇게 잘 먹습니다. 얘는 아까부터 자꾸 허탕을 치네. 아, 무어렸다. 자, 이렇게 얘를 잘 먹고 있습니다. 조금 넓은 화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조금 작은 화면. 과연 얘들이 이걸 다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한번 좀 빠른 배속으로 한번 만나보시죠. 야, 그 많던 귀뚜라미들이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 줄어든 속도가 좀 부진해진 이유가 애들이 배가 불러서가 절대 아니에요. 귀뚜라미들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. 애들은 움직이는 먹이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움직여야 이렇게 먹이로 인식하고 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귀뚜라미가 처음 이제 뿌렸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막 움직이니까 애들이 다 캐치하고 먹었는데 이제 귀뚜라미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얘들도 먹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멍청하게 보고만 있는 겁니다. 움직인 애들은 다 잡아먹을 거예요. 자,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큰 애들 좀 보여드릴게요. 얘가 일단 수컷 성체고요. 얘는 암컷. 얘들은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요. 암컷이 얘, 수컷이 얘입니다. 지금 겁먹었다. 자, 듬직하죠? 보는 맛이 있습니다. 얘들은 또 다른 몇몇 개구리들과는 다르게 합사가 잘 되는 종입니다. 다른 몇몇 개구리라 해봤자 팩맨류밖에 없긴 한데 얘들은 합사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. 지들끼리 건들지 않아요. 그 밖에도 상당히 성향이 튼튼해서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개구리입니다. 진짜 강해요. 옛날에 이제 살짝 안 좋은 말로, 속된 말로 픽시프록은 때려 죽이지 않는 이상 안 죽는다는 말이 있었어요. 그게 무슨 뜻이냐? 진짜 튼튼하거든요. 진짜 환경적 요인 이런 걸로 웬만해서 안 죽을 정도로 진짜 강한 종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사육하신 분들이 다들 뭐 흡족하게 기르시는 그런 종이죠. 이제 다시 애기 개구리들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말을 조금 하고 온 사이에 꽤나 많이 쫄았습니다. 지금 근데 귀뚜라미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먹질 않고 있어요. 이럴 때 고무줄 살짝 해줍시다. 귀뚜라미들이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아요.
움직이면 바로 잡아먹힙니다. 얘들이 안 움직여서 먹인 줄 몰라요. 요렇구나. 귀뚜라미들 움직이게 해주면은 바로 다 먹힐 겁니다. 아 이거 타이머 태그 하려 했는데 문제가 얘들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귀뚜라미들이 안 움직여서 먹히질 않은 이거 뭐 타이머 태그의 의미가 조금 약해지네요. 일단은 뭐 황수개구리 아니 아프리카 황수개구리 아무리 어린 애기들이라 해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. 웬만한 개구리보다 한 5배씩은 많이 먹어요. 열심히 먹죠? 이렇게나 잘 먹습니다, 애들이. 저는 진짜 팩맨 위주로 사육하다 보니까 이 합사된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와, 이 합사되는 게 너무 좋아요. 팩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같이 몰아넣는 거 상상도 못 했을 텐데, 여기 이제 픽시프록들은 이렇게 다 같이 키울 수 있고, 뭐, 관리도 쉬워요. 그냥 귀뚜라미만 뿌리면 돼요. 아,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얘들은 여러 마리 키우는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꼭 한 가족처럼 이렇게 뭐 다들 사이좋게 뭉쳐가지고 지내니까 보는 맛이 있습니다. 다 크고 난 뒤에도. 어릴 때는 살짝 개인주의입니다. 다 4번들이에요. 뭉쳐 다니진 않아요. 자, 일단은 귀뚜라미들이 움직이진 않아서 애들이 먹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상 다 먹었다고 봐야죠. 이거는 보세요. 애들 먹성 이렇게 지금 뛰어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찍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영상만 길어질 뿐이지. 그러잖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귀뚜라미들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럼 영상은 그냥 여기서 슬슬 마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다 먹은 거 완식으로 칩시다. 이건 어차피 다 먹은 거예요 사실.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